자, 두 번째 보여드릴 조명 너무 이쁘고 럭셔리한 느낌이 들죠. 지금 카르타고 미니 펜던트 조명입니다. 자, 카르타고 펜던트 조명 역시 타입은 디자인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보시기 편하시게 A타입, B타입, C타입. 자, 그리고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길다란 원통형으로 D타입까지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근데 가격도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추가 요금이 따로 붙는 게 아니라 네 가지 타입이 가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너지지마님, 소재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소재 설명드릴게요. 카르타고 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끄고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램프를 껐을 때는 어때요? 그냥 되게 깔끔한 화이트로 보이죠? 자, 이거 소재를 제가 설명드리면, 인조 명주실. 그게 무슨 소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약간 패브릭 소재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패브릭 소재.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한지 있죠? 한지. 이게 두꺼운 여러 겹으로 켜켜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는 한지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패브릭 소재면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하실 텐데, 여러분들 큰 찍힘만 없으신다면 되게 탄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 크게 찍히지 않다면 되게 탄탄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패브릭 소재나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반투명한 소재는 조금 더 그 공간을 은은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우아한 느낌, 우아한 감성이 연출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화이트 인테리어는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화이트 인테리어에는 당연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다. 너무 조금 이제 날씨 많이 추워졌잖아요. 너무 조금 삭막해서 뭔가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르타고 미니 선택하시면 아마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이 하나만 설치해도 물론 괜찮아요. 하나만 설치해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두 개에서 세 개를 레이어드를 하신다면 훨씬 더 공간 자체가 풍성해지고 조금 더 화려할 수도 있고 특별한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왜냐하면 사이즈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이렇게 레이어드를 두 개에서 세 개 이렇게 레이어드를 했을 때 그 매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준돌만님 설치는 쉽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여러분들 그 하단에 지금 상세 페이지 보이시잖아요. 그거 들어가게 되면 셀프로 여러분들 따로 전문 기사님 요청을 안 하셔도 셀프로 설치할 수 있는 동영상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요것도 다 지금 무게가 한 1kg 내외, 1.3kg 정도 되기 때문에 혼자서 설치하시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진짜 혼자서 설치하는 게 무섭다 혹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히트 조명에서 설치 서비스, 물론 유료이긴 하지만 설치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호님 동영상 확인하셨나봐요. 네, 혼자서도 충분히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진짜 셀프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저희가 3등으로 3개로 레이어드를 했잖아요. 근데 저랑 직원 딱 둘이서, 그리고 저도 사실은 조명 전문 쇼호스트로 활동하기 전에 저는 조명이나 이런 전선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웬만한 하나짜리 혹은 요 정도는 제가 혼자서도, 왜냐면 방등, 거실등이나 막 샹들리에처럼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건 여러분들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도 예쁘지만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네, 후기 사진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은 B타입. B타입을 하나만 설치를 한 모습이 지금 보일 텐데 어때요? 분위기가 진짜 은은하죠? 네, 아까 제가 은은하게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B타입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다음 사진은 두 개를 레이어드를 했어요. 자, 두 개를 지금 보시면 B타입과 C타입을 두 개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셔가지고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설치를 한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타입을 몇 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매치를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되게 달라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천장, 사진상의 천장에 보시면 네모난 직사각형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후렌치라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두 개에서 세 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장바구니에 2, 3등용 후렌치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후렌치로 선택하셔서 레이어드가 가능합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요 지금 카르타고 미니 같은 경우에 되게 럭셔리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업시설에도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A, B, C, D 전 타입을 이렇게 예쁘게 다 설치를 하셨는데 화이트 인테리어에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업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오늘 라이브 가격 할인 좋을 때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유럽 느낌이 난다 라고 하시네요. 자, 사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것도 줄길이 180cm, 줄길이 충분히 넉넉하죠. 충분히 줄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쭉 내려서 설치하실 수도 있고 천장에 가깝게 부착해서 설치하실 수 있고 그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원하시는 만큼 설치가 가능합니다.